자, 오늘 전문가들 대부분이 상승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명이 상승장 예상하고 있고요. 1명은 보합권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강민 전문가는 상승장 예상을 하면서 NHN 한국 사이버 결제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심종섭 전문가는 역시 상승장 예상하면서 S1 주목하고 있고요. 서영원 전문가도 상승장 예상하면서 태웅 로직스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뜨거운 태양 전문가는 상승장 전망을 하면서 성우 하이텍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구미영 전문가는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배당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강민 전문가 그리고 심종섭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강민 전문가님. 아, 2200선에서 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어떻게 전략을 수립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지난주 증시 흐름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국내 증시는 이제 월요일과 화요일에 이제 강세를 보이다가 수목금 연속으로 다시 상승분을 이제 반납하는 등 10월 달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보았을 때 우리 그 증시가 9월 30일 이후부터는 반등 시도를 하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추가적인 하락세는 나오지 않으면서 하락세 같은 경우에는 완화되었으나 지난주에 방송할 때 제가 이제 돌파해야 되는 포인트인 코스피 기준으로는 2270포인트, 네, 코스닥은 710포인트를 돌파를 못하면서 반등해야 할 구간에서 반등을 못하는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경우에는 금요일 미국장 증시가 이제 강세를 보였는데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규모를 완화할 수 있다 이런 소문이 나오고 월가에서 예측한 연준의 12월 금리 인상이 이제 예초에 0.75BP, 네, 0.75포인트 이제 인상 가능성이 기존에는 75%였는데 50% 미만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시장이 기술적으로 너무 감에도한 상황이라서 투자 심리가 한참 지금 부정적일 때 반등 조건을 맞이할 수 있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증시는 한화했습니다. 자, 이번 주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는 일정이 좀 많은데요. 자,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봐야 될 부분은 미국에 있어서 미국 증시 가운데서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규모를 완화할 수 있느냐. 네, 요게 이제 포인트가 될 것이고, 이번 주부터는 오늘부터 연준의 이제 블랙아웃 기간이 돌입됩니다. 이 블랙아웃이 이제 금융정책에 대한 발언을 자제하는 이런 기간인데, 이 기간에는 보통 증시가 별 추가적인 악재 내용이 없으면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경험적으로 이제 드물다 이렇게 보시고, 25일에는 10월 달에 이제 12 소비자 기대 지수가 발표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GM 실적 발표가 있고, 26일에는 9월 신규 주택 판매, 그 다음에 메타랑 포드가 실적 발표가 있고요. 27일에는 3분기 GDP가 발표가 되고, 애플, 아마존 발표가 됩니다.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28일에는, 마지막으로 금요일에 가장 중요한, 네, 9월 PC, 요게 이제 뭐냐면 개인 소비 지출. 요게 연준이 가장 예의주시하는 그런 지표인데, 우리 시장은 금주에 이제 끝나고 나서 발표하기 때문에 금주의 증시에 미치는 영향 없을 거라 보이지만 금요일에 중요한 지표는 발표된다. 요 점을 아시면 되고 국내에서는 27일에 11차 그 비상경제 민생 회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증안 펀드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체화되거나 금융 정책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오겠지만 생중계로 발표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이제 생중계로 발표할 때 이제 안 좋은 내용을 발표하겠나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없기 때문에 내용은 나쁘지 않겠다. 네, 이렇게 보시고 저는 방금 전에 발표했던 이런 그 경기 지표나 국내 같은 경우에는 비상 경제 민생 회의 같은 이런 내용보다는 이제 미국의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그다음에 국내는 최근에 레고랜드에 대한 이런 사태에 대한 악재를 해소하려는 물론 무슨 이런 액션이 이제 정부에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 뒤에 이제 표를 보시게 되면은 11월 중간 선거 이후에는 증시가 나빴던 적이 역사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실적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관심 가져야 되고 이번 주에는 나스닥에 영향을 미치는 시가총액 1위부터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모든 빅테크가 발표하기 때문에 이런 실적 발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 주에 미국의 주요 이벤트나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것들 잘 체크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미국의 중간 선거와 관련해서 실적주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다음은 심종섭 전문가님. 자, 어떻게 전략을 수립하면 좋을까요? 네,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은 2% 이상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상승의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메일데일리 연은 총재의 발언이 주요 상승 이유였는데 금리를 너무 급격히 올려서 경기를 침체에 빠뜨리는 걸 피해야 하고 이제는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을 논의할 때가 되었다고 하는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에 대해서 미 증시가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제까지 미 시장은 물론이고 우리 시장도 이러한 발언으로 인해 출렁거렸음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모두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연준은 11월 금리 인상을 75bp 할 것이고 12월 금리 인상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난 9월 26일 이 시간에 연방기금 선물계약 선도 곡선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때 주요 내용 중 하나는 2023년 5월 정도에는 금리 인상 사이클이 정점에 이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메일데일리 연은 총재는 중도파입니다. 매파의 입장에서는 아직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아직은 단기 박스권의 흐름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시장의 흐름이고 이전에 말씀드린 변동성 지수도 20에서 29 사이에서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니 매매하신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로 코로나 재유행 조짐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9월에 감염 재생산 지수가 0.8에서 10월 셋째 주 현재 1.09로 높아지고 있고 전문가에 의하면 11월에 다시 재유행이 올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중국의 당대회가 끝났습니다. 이제는 중국의 경제로 시선을 돌려야 할 때입니다. 달러의 강세와 미국의 견제로 인해서 중국의 경제는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중국 경제의 부진은 시진핑 주석 3기 지도부가 공식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내년 3월 양회전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채권시장의 자금 경색 현상입니다. 우량 공기업 회사채도 시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있고 부동산 경기 침체와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부실 문제로 인해서 자금시장에선 지방건설업체나 중소형 증권사의 도산설까지 번지고 있다는 기사를 접할 수 있습니다. 이달 24일부터 올 12월까지 규모는 약 13조 9천억 원이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68조 2천억 원이 만기가 도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기업의 실적 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S&P 500 기업 중 161개의 기업이 3분기 실적을 보고할 예정인데 시장에서는 전년 동기보다 이익은 1.5%, 매출은 8.5% 정도 증가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화의 약세가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우리 시장에도 긍정적이지 않은 흐름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이번 주는 매크로 지표보다 기업의 실적 발표에 따라 시장의 흐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이번 3분기 실적과 더불어 향후 실적 경로에 대해서 어떤 가이던스를 발표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수 박스권 흐름을 예상해 주시면서 실적과 가이던스에 주목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민 전문가님. 네, 제가 이제 9번 이제 종목은 NH1 한국사이버결제고요. 최근에 이제 시장이 많이 이제 빠짐에 따라서 낙폭이 가세됐던 종목인 가운데 지금 이제 수익성이 좋았던 테슬라라든지 애플향에 대한 해외 거래 대금은 비중이 확대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반기에는 수익성이 안 좋았던 카드사 대상으로 수수료 협의 완료가 됐던 상반기 매출 원가가 일부 환입됐다는 이런 좋은 내용도 있고요.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추정 매출액이 2,147억, 영업이익이 119억 정도 전년 대비했을 때 7에서 10% 정도 증가되는 전망인데 2023년에 이 PER 기준으로 봤을 때 11배로 안정적인 영업이익에도 불구하고 낙폭이 가세되었다. 이런 이슈들을 보시고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도 최근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격적으로 매수 트라이를 하고 있는 이런 이제 기관들의 동향들을 봤을 때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가는 12,300원 이하에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1,600원, 목표가는 15,000원으로 높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NHN 한국사이버 결제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고요. 목표가는 15,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심정숙 전문가님. 네, 오늘의 관심 종목은 S1입니다. S1은 보안과 건물관리업계 국내 1위 기업으로서 지난 9월 출시한 건물관리 솔루션인
블루스캔이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에 블루스캔 가입처가 전년 동기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어서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3분기 실적은 10월 28일 공시할 예정이 참고하시고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예상치를 보면 매출액은 2조 4,860억 원, 영업이익은 2,041억 원으로서 전년 대비 매출액은 8%, 영업이익은 13.6%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격 이것에 대해서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매수가는 59,000에서 60,000원에서 분할 매수하시고 손절가는 58,900원, 목표가는 224일선인 66,0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1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66,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